몇 명이 들어올까? 네 명, 다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14명, 20명, 26명, 28명, 29명, 42명, 오, 이 정도 충분해. 안녕하세요. 시발. 와. 레전드로 오세요. 진짜 미쳤다.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오케이. 100명이 찰 것 같지 않네요. 시작해볼까요? 뭔데? 뭐가? 뭘 시작해? 라이브를. 네, 제 턱은 시발. 아, 이게 어렵네. 이렇게 보는 게. 아, 넌 니가 가만히 있어.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턱 길이 컴퍼티션을 열겠습니다. 저보다 턱이 길면 제가 그럼 뭐 뭘 해줄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턱이 길면 연락하세요. 뭐 해봅시다. 이게 근데 카메라 안에 내려서 그래. 이건 팔이 아파. 그치. 아니 뭐 태워줄까? 아니, 담배를 좀 펴야겠어. 여러분 저 이제 앨범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듣고 계세요? 뭐 이렇게 아무도 뭘 안 써. 그래서 앨범을 다 만들었고 이제 1집으로 만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아, 내가 맡고 있었구나. 잠깐만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오케이. 샤카라카 붐 이리파피 파슈팅 스쿼. 어쨌든 그래서 앨범을 다 했고. 아니요, 이방인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저 이방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방금 일어났고. 네, 머리는 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 앨범이 나올 거예요. 아저씨에 대한 앨범 아니고 저는 25살이기 때문에 제가 아저씨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 같은 앨범을 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앨범을 낼 거고 앨범이 존나 그냥 뭐 대단하진 않아요. XXX로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의 어떤 포텐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XXX 이후에는 뭐가 별로 뭐 대단한 뭐를 내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목은 야마 리프팅이에요. 여러분 근데 빡신 앨범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앨범. 네, 그 야마입니다. 야마 리프팅.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음악으로 돈 버는 건 못해요. 안 돼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그 씨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더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 가사에 똥폼 잡고, 여러분. 제 가사에 똥폼 잡고 인스타 라이브로 소통하는 개 씹새끼들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씹새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개 씹새끼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저도 씹새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씹새끼. 아니 아니요. 아, 장난이요, 장난. 장난은 아닌데 그냥 말을 거칠게 한 거죠. 네, 여러분 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추해. 존나 추해. 여러분. 잡은. 존나 씨발. 여러분 멋있는 게 반맥이 중요해. 여러분 멋과 이 추함의 경계선을 잘 타야 멋있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 추하다고요? 이런 씨발. 혹시 블랙 거려?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와 극딜하네. 하여튼 그래서 앨범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그 정규로 내려다가 부담스러워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종의 홍보 차원으로 라이브를 잠깐 합니다. 이 73명은 제 앨범이 이제 곧 나온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알고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이런 시벌. 당콘은 제목은 야마 리프팅이에요.
네, 개인 앨범이고 목 타투의 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굿킵 상담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최대한 회사 사람들이랑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아유 괜찮아요. 뭐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뭐 씨발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으로 먹고 살지 얼굴로 먹고 삽니까? 이런 씨발. 예예. 예. 아니 씨발. 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씨발. 이 새끼들 댓글 다 씨발. 오케이. 왔다. 잠깐만요. 여러분 맥도날드 잠깐만요. 맥도날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이제. 아니 먹방 아니고 먹방이. 여러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려면 일단 족같은 말든 그냥 다 해봐야 돼요. 아이 씨발 들어줘? 개오바지. 왜? 그럼 뭐 어떻게 세울 수 없을까? 오케이. 방법이 있어. 여기다 끼죠. 오케이. 글이 안 보여. 그럼 더 가까이 와야 돼. 안 깨지죠. 돌릴 수 있어? 아 이거 100% 씨발 죽을 것 같은데. 아우 씨발. 잠깐만. 여러분 아 돼. 테이프? 아 무슨 테이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할게요. 보이시죠? 누가 딴 가수 얘기를 했어? 누구 얘기했는데? 아이 뭐 염따씨 되게 잘 나가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오예 오예. 글이 존나 안 보이죠? 글이 존나 안 보이죠?
오케이. 노리야키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 글도 타이밍 어긋나나? 아니네. 글은 그냥 이걸로 볼게. 그래. 이렇게. 아, 글은 타이밍이 똑같다. 오히려 내가 더 빠른데? 앱 안 들어오는데? 오히려 내가 더 빨라? 네, 앨범 얘기를. 그러니까 너 가까이 대면 소리 들어가. 여러분. 여러분, 앨범이. 앨범이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해할 수... 잠깐만요. 오케이. 여러분, 앨범이. 아우, 씨발, 정신 좆도 없네. 아, 지금 제 작업실이 아니라서 앨범이 제가 안 갖고 있어요. 오, 씨발. 피처링. 피처링, 씨발. 존나 간지, 씨발. 이번 앨범. 수작도 명작도 아닙니다. 그냥. 걸쳐? 그냥 만드는 거예요. 역작. 그 버블린 얘기해도 더 어떤? 알지. 그러면. 동. 뭔데? 동서남북. 여러분, 혹시 찍을 수 있는 사람을 그 주변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안 씻었어요. 씻어야지. 야엘은 일본 공연 갔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그 뒤부터 사우파이사우웨스트에서도 같이 놀고 그냥 뭐 같이 잘 그걸 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 회색 옷 코스 거예요. 네. 빈지노 형님 씨 아직 그 많이 안 지내가지고 근데 그 작업실에서 한번 봤어요. 좋아하는 브랜드는 딜 샌더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 우진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아, 하이는 보세예요. 보세였어요.
그 진수 형 카페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인터넷으로는 이게 안 뜨네. 휘플패 때 멘트. 그죠? 하지만 동정하진 마세요. 제가 병신이라서 공연 반응이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씨발. 어떡합니까? 제가 병신인데. 병신 아니에요. 소울푸드가 뭐냐고요? 소울푸드, 우리나라 소울푸드는 뭐, 청국장. 또 뭐 있냐, 소울푸드? 된장. 된장. 김치. 돌솥비빔밥, 설렁탕, 부침. 콩나물국밥 뭐 이런 거 아니야? 소울푸드? 돼지국밥, 젓갈. 감사합니다. 히플배 때 띄워주셔서. 6월 1일 날 또 공연하거든요. 그때 또 분위기 개 잡실 텐데 어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어디서? 지니. 근데? 페스티벌. 아이씨. 하여튼 저는 고향이 송파. 네. 여러분은 아 제가 먹는 걸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에 그 네, 쇼미 조우진 맞아요. 우진이랑 아주 오래 안 사입니다. 네, 살기 위해 먹습니다. 연말에. 군대 이제 가야 돼요. 군대 가기 전에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저는 잠깐 갔다 올게요. 잘생긴 게 다가 아니에요. 씨발. 잘생기면 좋지. 나도 잘생기고 싶지. 근데 씨발. 랭귀지가 너무 오래 걸렸다고? 아. 아니야. 아 미친 새끼. 아니 시이빠 제가 뭐 언제 제가 잘생겼다 했습니까? 아니 현영 아니냐.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멜론에 올리면은 공짜로 못 듣는데 굳이 멜론에 다시 올려달라는 거는 나는 이런 거다. 솔직히 답해줘. 잘생긴 게 다는 아니지만 지금의 신께서 지금의 음악적 재능 강동원의 얼굴 하나만 선택하면 나는 강동원을 선택한다. 예스. 당연히 예스지. 에. 저를 디스해도 됩니다.
누가? 자기가 래퍼가 돼서 날 디스하겠다는데. 그때까지 누가? 그때까지 제가 음악을 할지 아니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왜냐면 저는 멜론을 안 써요. 그래서 사클레 밑에 드랍 돈 더 써서 음원 사이트에 앨범 드랍 뭐 어떤 그 그런 게 있겠죠? 각자 좋은 점들이 여긴 제 친구의 작업실입니다. 저랑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임솔몬이라는 이제 콜로세븐이라는 이름으로 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의 작업실이에요. 지금 쩌질을 하고 있는 애가 제 여기 작업실 주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류승범 얼굴을 택하였습니다. 어? 저거 현정이라는 게 그 현정인가? 진짜? 현정이야? 와 사이트 미쳤다. 게더가 유튜브에 풀렸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어? 얘 현정이네. 진짜 현정이야? 어. 여자친구 있어요, 여러분. 뭐 씨발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여자친구 숨기고 뭐. 맥데리 그 시 뭔가 야마 있는 것 같아요. 프랭크 평생 옆에 두기, 프랭크 소시지 평생 자유이용거. 프랭크 평생 옆에 두기. 저는 소시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랩 레슨을 하면 인당 한 달에 한 250 정도 받아야겠어.
250 낼 수 있으면, 그리고 저한테 받는다는 거를 비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한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저한테 배워서 도울 게 없어요. 아, 당연히 월 300에 레슨 하면 커피, 담배. 아, 씨, 뭐, 어떻게 해? 그 사람 족구리다는데. 근데, 난 듣기 좋아. 그럼 내세요! 그게, 뭐, 씨발. 저는 아니죠. 제가 되는 건 씨발, 다 좆대죠. 문샤인 싫어한다는 거
중에 일단 역시 프랭크 오션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대단하죠. 네, 주무세요. 유로파 안 봤습니다. 저 요즘 축구 안 봅니다. 요즘 그 사이클이 존나 꿀잼이던데 여러분. 그냥 너무 지금 말투가 존나 무슨 방송하는 사람 말투처럼 자꾸 되고 있지만 여러분 사이클 존나 재밌어요. 그 사이클 보세요. 개꿀띠. 유럽에서 하는 거 그거 존나 간지. 개꿀띠. 사람들이 그 자전거를 진짜 하루 종일 타야 돼가지고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오줌을 싸요. 우와. 존나 간지. 클라이밍 아니요 클라이밍 이제 다시 얘 지금 이 작업실 얘랑 같이 클라이밍 해서 저희가 많이 다쳐가지고 클라이밍 하다가 와 SLS 아 윈드블 그 뭔지 몰라. 엄복동? 안 봤어요. 나도 그냥 한 번 써보자. 존나 간지다.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하니까 오줌이 간지라고 하는 것 같잖아. 그게 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리적인 현상을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포기를 못해서 생리적인 현상을 그냥 하는 거. 그게 존나. 여러분 학원 다닐 때 그 학교나 이런 데서 선생님이 화장실 간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씩 싸서 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그냥 조금씩 싸서 말린다니까요. 자전거 타면서 존나 간지해요. 이거를 못 느껴? 그러면 그냥 병신. 아니 아 잠깐 아는 형님 출연하기 유튜브 구독자 100만? 유튜브 구독자 100만 드디어 답변됐어. 아 플라잉 로터스 앨범 안 들어봤어요 아직. 어 이 사람 찾아봤나 보네. 존나 간지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그냥 길에서 오줌을 싸버리는데 그게 안 이상한 거지. 멋있는 거지. 그거가 진짜 멋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멋있는 걸 해서 멋있는 거랑 안 멋있는 걸 하는데 멋있는 거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안 멋있는데 멋있는 게 존나 간진 거예요. 존나 어렵거든 그게. 네, 저 머리 기르고 있습니다. 아니 공연 때 물을 많이 먹는 거는 씨바 호응이 저도 없고 내가 호응을 존나 이렇게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뻘쭘해서 물을 존나게 마시는 거야.
뭐야? 왜 앉아? 다들. 네. 턱뼈를 기르는 방법은 이건 씨발 타고나야 돼요. 존나 부럽나 보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저 센스형 앨범 진짜 모르겠어요.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 엑스엑스엑스는 지금 1집이 나왔기 때문에 2집을 건너뛰고 3집을 내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일단 네, 그 지금 몇 분이 지났을까?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앨범이 나오고 앨범 제목은 야말 리프팅이에요. 야말 리프팅. 아니, 아니, 아니. 제 1집으로 찢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찢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피처링 해주신 분들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도, 저와 인연이 깊어요. 여러분, 혹시, 섹터라는 그 전설의 힙합 컬렉티브를 아십니까? 씨발. 씨발, 우리 섹터 때 씨발 다 존나 죽여버렸어요, 다 진짜.
앨범이고 스웨.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 한 100명만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못해요? 그거 해야지. 그거 너가 리액션 해줘야지. 아니 그게 간지니까 앨범 이름이랑 인스타 아이디랑 맞추는 거 존나 간지거든. 시끄럽습니다. 저 사람 아까부터 내 신경을 굉장히 거슬리려고 했어. 너무 맞는 말만 해. 시발. 아, sleep shade right. 아니 저 DW 김 2526. 시발 맞는 말만 존나 해. 족 같은. 비치. 아, 네. 얘기하지 마세요. 저 피처링, 네, 1200만 원이에요. 아, 근데 진짜야. 저 피처링 1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피처링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 돈을 못 내서 그래요. 누군지? 네 맞아요 저거요. 레슨 250 피처링 1200. 이게 제 몸값이에요 여러분. 수호가 1200만원을 냈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예? 피치포크에서 7.3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피치포크에서 7.3 받은 사람은 인스타 라이브에서 이렇게 안 하겠죠. 뭔가 더 간지가 나겠죠. 근데 어색합니까? 나는 간지나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간지나는 사람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야말 리프팅을 박으세요. 그건 존나 간신하는 제가 아예 만든 야말 리프팅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람 랩 네임이 라우런티스. 근데 한국인인데 라우런티스는 조금 에바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성이 뭐예요? 성이 뭔지 모르지만 김 라우런티스를 하든지 박 라우런티스를 하든지 씨발. 네 여러분 야마 리프팅 존나 간지입니다. 아 저 새끼 진짜 씨발. 여러분 한국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랩네임을 만들어요. 근데 막
영어를 너무 많이 쓰고 막 이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딱 김동현 뭐 임솔문 이렇게 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명을 써요. 근데 본명이 너무 조꿀이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 한국적인, 우리는 외국 음악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멋, 그거를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제가 한영혼용 하는 걸로 욕을 존나게 처먹고, 뭐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말이 많지만,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한국어를 너무 안 쓰지만, 그래서 씨발 이름이 김심이 하잖아요. 예? 그건 좋았다. 제 이름 엄진철, 성만 따서 랩네임. 사이드 슬라이드 사이드님 성이 엄이잖아요. 엄 사이드 하세요. 엄 슬라이드 하든지. 엄. 괜찮네. 괜찮아. 아, 여러분, 씨발. 제가 송파구 개심 맛집 하나 추천. 그, 정라면이라고 송파구에 있는 건데, 그, 라면집인데, 거기가 국물 없는 라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빔 라면인데, 존나 맛있어요. 정라면. 씨발, 존나 맛있어요. 네, 정라면 드세요. 씨발 개쩝니다. 정 정형돈 할 때 정라면 진짜 리얼, 진짜 리얼이에요. 정라면 미쳤어. 아니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 존나 맛있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에요. 숙제 뭔 짓이야? 그 유튜브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그걸 숙제라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걸? 난 많이 보니까. 아니 앨범 만든 순서는 랭귀지, 세컨 랭귀지, 문샤인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순서 바뀌었다는 말 하는 것도 이제 존나 지치고 그냥 뭐 씨발 사는 대로 살아야지. 릴 심야. 저는 릴이 아닌데 릴 심야하면 거짓말. 나는 빅 심야지. 아니 186 아니에요 씨발. 180 안 넘습니다. 저는 병신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윽박. 아 저는 윽박 안 보고요. 그... 아 얘기했잖아. 왜 씨발 내가 그 뭐지? 저는 좀 이렇게 요즘,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그 정신이 존나 안 좋기 때문에 그
행복한 걸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김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김성태. 김성태 말고 김기훈. 아. 김기훈. 김 그 와이프분이랑 이렇게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보고 있으면 막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1분 30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안 멈춰요. 다시 바로 킵니다. 왜 1분 30초 남아? 이거 아마 1시간 하면 자동으로 꺼질걸? 진짜 그런 게 있어? 여기 지금 타이머 가고 있어. 존나 싫어. 여러분 그 인생에 이건 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어쨌든 근데 행복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What? 이 세상에는 족 같은 상황과 덜 족 같은 상황밖에 없어요. 행복한 건 없어요. What? 행복한 사람은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난 행복해.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꼰대가 아니에요. 저는 25살밖에 안 됐어요. 꼰대가 아니에요. 왜 꼰대? 안 취했습니다. 피처링